저는 WF 부동산 연구소의 이영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자본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 투자와 개발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주로 아파트, 토지, 경매, 건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죠. 네, 그것들을 주축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경험과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WF 부동산 연구소를 네,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단 뭐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닌 거죠? 중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경매 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아파트와 토지, 경매, 건축을 다 직접 하고 있고요.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할수 있으면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이렇게 연구소 운영하신 지가 몇년 네.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픈한 지는 이제 2018년도 후반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3, 4년,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2018년쯤이면 이제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달아올랐던 시기잖아요. 네, 네, 그때 맞습니다. 어떻게 쭉 달아올랐다가 지금 약간 이제 뭐 올라간다는 전문가도 있고 이제 떨어진다는 전문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급격히 가격 상승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가격이 오르면 이제 부담스럽고 내리면 좀더 이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지배적인 분위기보다는 오르지도 않을까라는 어떤 양반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시장의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적다 보니까,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매수 심리,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 심리는 2019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게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부동산 전망해 본다면은 뭐 향후 한뭐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을 좀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일단 지금 윤석열 제일 큰 지금의 제일 큰 이슈는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 그 대통령이 바뀌었 거에서도 또 다른 정권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앞전에는 이제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특히나 공급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점을 맞았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의 결과물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딱 바뀌게 되면 그 가운데 지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저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는 도심을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현상들이 바로 이제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이 날 텐데 그 공급의 어떤 효과가 또 정리가 되는 기간은 한 3년은 최소한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 정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또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뭐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강력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통해서 도심의 공급량을 늘리는 전략인데
지금 뭐 시작해도 사실은 네. 10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뒤에나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착공하고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직전에 네. 분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선분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분양이라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한 5년 뒤에 네. 5년 정도 뒤에는 선분양 물량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아까 제가 3년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치트 기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전분양이라고 예. 또 이제 선분양할 때까지 네. 기다리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네. 그 수요를 잡아놓지 않으면 네.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분양이라는 어떤 기술을 써서 한 3년 네. 정도 쯤에는 아마 전국을 다 잡기는 어렵고요. 사전분양은 이제 본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국을 다 잡기는 어렵고 네. 주요 핵심 부인 강남을 아마 타겟으로 해서 사전 분양을 통해서 뭐 반값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잡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3년 아무리 사전 분양이라는 GTK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3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공급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 감안했을 네. 때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나 노무비나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네. 아파트나 뭐 부동산 가격이 뭐 과연 많이 빠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정의를 하고 네, 네. 따져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이냐 네. 소비상품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가 올라가고 네. 어떤 이제 화폐가 풀리는 양이 네. 좀 이제 적게 풀리기 시작해서 네. 풀리는 양 자체가 가속도가 줄어들면 네. 주식은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물가 시대에서 네.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네. 올라가 죄송합니다. 참 네. 저물가가 아니라 저금리 네.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금리가 올라 보통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올리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네.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라든지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반면에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그 부동산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소비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이냐 소비 상품이냐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 상품은 투자자들이 네. 투자를 하는 반면에 네네. 소비 상품은 소비자들이 그쵸. 구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금리가 오른들 네. 이거를 어떻게 매도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의식주 중에 네네. 주로서 네네. 어떤 소비 상품 중에서도 소비 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네.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이 오른다고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부동산 가격은 소비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네. 뭐 중장기적으로 뭐 10년 안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쳐서 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비 상품이기 때문에 네. 생산량, 네. 그러니까 공급이죠. 네. 공급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이제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충격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인 좀 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의 그 이제 경력상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네. 35세 이제 최연소 파트장 하시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네. 그 기업에서 어떻게든 더 오래 있고 뭐 임원을 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노리실 것 같은데 네. 37살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만두신 건가요? 이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면 괜찮습니까? 네네. 네. 제가 아무래도 한 10년 동안 근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군대 다녀와서 한 4년제 대학교, 누구나 뭐 가는 어떤 4년제 대학교 졸업해서 네. 27살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저 때는 뭐 26살 빠르면 네. 뭐 27살 이렇게 취업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요즘 뭐 30 넘어야지 취업을 한다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취업을 해서 뭐 당연히 토익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 뭐 저는 이제 공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이제 문과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저는 그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임원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열심히 네. 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조기 진급도 했습니다. 아하. 좀 이제 부끄러운 네. 말이긴 한데 네. 1년 동안 1년 조기 진급도 하고 네, 네. 그 파트장도 달았었어요. 네. 이제 한 8명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파트장을 달았는데 네. 파트장 수여식에 가니까 네. 제가 나이가 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보통 40대, 네. 50대 분들이 네.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막내구나. 나 나중에 알았는 건데 보니까 제가 그 뭐 본의 아니게 태연소였더라고요. 네. 네. 뭐 그때가 제가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네. 네. 만으로 따지면 이제 33살. 야. 네. 굉장히 어리죠. 네. 네.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뭐 시장에 올인 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쵸,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네. 뭐 그러면 이제 많이 포기하는 것들이 많죠. 이제 가족 생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게 체험소 타이틀도 달았고 남들도 너는 이대로만 가면은 임원도 되고 네. 뭐 더 가능성 높게도 될 것이다라고 네.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쵸,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네. 이제 어렸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파트장도 달고 뭐 남들 부러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왜냐면 어떤 기술이 저에게는 이제 기술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급여도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진급을 했을 때 급여 상승폭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좀 한계가 있다는 네, 느꼈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어떤 분들을 봤죠. 임원분들을 보고 네. 사장님들을 봤을 때 네. 저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저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어떤 급여가 굉장히 예민한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어렸으니까 이제 뭐 임원이 되시면 이제 1억이 조금 넘고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좀 저렇게 임원을 평생 이제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임원이 돼도 1억 정도 받구나라는 걸 보고 좀 뭔가 1억이 돼도 제네시스를 살 수 있을까? 집에 강남에 아파트에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냥 직장인이구나. 뭔가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네. 계속 들면서 거의 뭐 석 달 정도? 뭐 이런 뭐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주위에 보면은 이제 뭐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네. 뭐 꼭 그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직을 좀 하려고 네. 좀 결심을 했습니다. 네. 급여는 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기 네.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라도 좀 벌자. 네. 그래서 워라벨 그 당시에 이제 워라벨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을 꿈꾸고 싶어서 네. 미국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뭐 그 당시 그 전에 다니는 회사는 일본 회사였었습니다. 네. 일본 회사가 업무 강도가 한국만큼 높거든요. 네, 나름 이제 경력을 네. 살려가지고 이제 미국 회사로 네. 이직을 했는데 네. 미국 회사로 이직한 이유가 오리지널 외국계 회사에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여유롭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회사에 이직을 하니까 실제로 그 출근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 뭐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한들 또 안 한들 뭐 크게 네.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 강도 굉장히 이제 낮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1년 정도 굉장히 제가 꿈꾸던 그런 생활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칼퇴근을 반복하다 보는데 좀 회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제가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그럴까요? 나름 이제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업무 어떤 업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 적응이 된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영어 실력도 좀 향상도 되고 네. 나름 뿌듯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어떤 자본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의 성장이 없다 보니까 나의 어떤 생활의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해외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변화라는 거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성장인데 네네. 그때는 그냥 사실 막연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줄까?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네. 어떤 분들은 뭐 회사를 그만두면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으로 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그냥 진짜 막연한 느낌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해볼까? 네. 이렇게 하다 주식은 사실 제가 한 세 번 정도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부동산으로 나와서 뭐 관련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냥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자신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뭔가를 하면 어떤 걸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어떤 그 막연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그걸 그만둔 건가요? 그래서? 네. 근데 좀 그만두는 과정이 그냥 네. 너무 쉽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그만두고 결정하셨을 때 네. 그때 어쨌거나 뭐 대책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두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인데 회사에서 네. 나름 그래도 막 뭐 젊은 나이에 뭐 승진도 하고 파트장도 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잘한다 네, 해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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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도 뭘 하면 그냥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또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개인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하면은 네.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막연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부동산을 네. 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네, 네. 그러셨는데 뭐 부동산에 뭐 특별한 뭐가 있으셨나요? 아 제가 사실은 네. 이제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좀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보고 자는 게 좀 나름 조기 교육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버지가 건축을 좀 크게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어머니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자랐는데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신도시로 그러니까 논밭에서 네. 아예 새로운 도시로 이제 개발된 네. 그런 도시입니다. 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은 네. 이제 분양 그 당시에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을 받으려고 막 줄을 서러 다니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줄이 길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줄을 서면 당첨될 확률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줄 서서 당첨되면은 피받고 팔고, 또 다음 거 이제 피받고 팔고, 네. 이제 아파트를 대량으로 많이 지으니까 네.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걸 미리 네. 어렸을 때 보셨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또 이사를 가시면, 이거 팔고 가야 되는데 네. 전세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뭐 지금의 어떤 뭐 그런 갭 투자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 전세 이사를 가서 팔고 가야 되니까 팔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뭐 절세 전략 이런 게 사람들은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쵸.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사 가고 또 전세를 놓고 이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또 아파트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분양을 계속 하는데 분양권의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이제 재미를 보시고 네. 아 옆에 그냥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네. 차라리 그냥 토지를 사놓으면 네. 그 토지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토지도 구매하시고 물론 이제 그 토지가 또 잘 돼가지고 네. 뭐 수십 배 상승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거는 이제 묶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진짜 제대로 하셨네요, 투자를. 아,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받고 네. 또 어머니가 그 돈을 버시는 걸 보셨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친숙하기도 하고 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있었겠네요. 네. 아, 사실은 그때 어머니께서 네. 많은 얘기들을 지금은 잘 몰랐는데 네,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어린 나이에는 부동산에 네.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서서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아, 그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부동산은 엉덩이 깔고 앉는 거다. 아. 예, 그리고 종잣돈이 중요하다. 아. 제가 그 두 얘기는 딱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엉덩이 깔고 앉는 거다라는 걸 아마 그 전세로 옮기고 네. 뭐 이런 가정들 네. 뭐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잣돈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거의 목숨처럼 해라. 네. 실제로 제가 27살 때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 한 뭐 이것저것 막 다 떼고 하면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한 150만 원을 네. 강제로 저축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때문에? 아. 어머니 때문에. 저는 이제 50만 원 갖고 차비하고 아. 핸드폰비 내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제 식사하거나 뭐 맥주 한잔 할 네. 돈도 없었던 거죠. 아,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셨네요, 그럼. 네, 반강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때요? 옆에 친구들은 뭐 차도 사고 네, 그러는데 그쵸. 데이트도 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데이트할 때 그때 이제 3만 원 가지고 네. 이제 여행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짠돌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그게 큰 돈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모으니까 2천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네네네. 2천만 원 모아서 한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죠. 그 당시. 물론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 어머니가 네. 제 명의로 반강제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렇게... 또 놔두니까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투자였죠. 네. 네. 제 본의 아니게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첫 투자였습니다. 아, 네.